저는 주님 안에 있다면 동그랗게 예수님 안에 들어있다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정말 너무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움직이는, 물론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는 거였지만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저 생각은 못했는데 갑자기 저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확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걸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못 박힐 거로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예수님은 팔이 벌써 나와 있는데 지금 팔은 나아가지를 못한, 정말 시간은 오랫동안 지체라고 했었거든요. 그리고 손에 못이 박히는데 실제로 박힌 건 아니잖아요. 근데 봤더니 그 안에 제가 박히는 그 느낌의 통증과 두려움이 정말 비명을 지르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막 연달아 왼쪽에다가 발까지 그 통증과 두려움이 저는 정말 너무 컸던 것 같아요. 혼자 있었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고 정말 순차적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제가 이게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주님과 함께 그 발버 벗겨져 있었던 거가 알아지는데 그 수치가 제가 다 느껴지는 거예요. 근데 주님도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눈물 넘었는데 너무 제가 신기한 건그 짧은 순간에 비가 왔다는 게전 너무 놀란 거예요. 그 짧은 순간에 비가 오는데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비가 오나?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근데 진짜 실진데 저는 움직일 수도 없고 그 통증에 그 창이 그 옆구리를 찌르는데 통증 두려움 그게 그냥 모르겠어요. 정신이 정말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. 비명만 지르고 정신이 너무 근데 제가 그걸 컴퓨터로 박사님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딱 봤더니 컴퓨터는 꺼져 있고 시간은 11시 11분이 돼 있고 그런 아수라장이 됐고 막 그런 순간이었었거든요. 근데 계속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핸드폰으로 다시 이렇게 음성을 연결을 해서 계속 말씀을 들었었거든요. 근데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뭐라 할수 없었던 것 같아요. 정말로 그 죽음의 경험이 그냥 두렵고 그랬어요. 그런데 지옥에서는 너무 놀랐어요. 그냥 주님의 발만 보였어요. 발이 걷는 순간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죽은 그 자들이 그냥 올라가는 것 같았어요. 무덤이 터지고 또 걸을 때마다 터지고 그러면서 다 터지고 주님이 계시는 거 있으면 안 되는 곳에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도 범접할 수 없고 그냥 놀라우신 분이 그냥 거기를 걸으셨던 것 같았어요. 그리고 제가 그것을 보고 있었고 그런 은혜가 있었고 제일 두려웠던 건그 십자가에 손못 박혔던 거였어요. 자매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두렵구나. 나는 또 음부에 갔을 때가 저는 가장 막 이렇게 두려웠었는데, 자매님 십자가에서 두려웠구나. 예. 그래서요. 네. 그리고 음부는 진짜 예수님이 걸을 때마다의 놀라우신 그분의 걸음으로 지금 막 사람이 지금 그 무덤에서 터지는 걸 제가 보고 있다는 느껴지니까 그냥 놀라울 뿐이었어요. 그리고 무덤에서 그냥 부활하셨는데 둘둘 말려져 있는 그 천을 푸는 그런 게 그냥 상상이 되나 알아줘야 되는지 제가 단어를 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있었고 또 놀라웠던 건 천국에서 천사도 있었지만 눈이 많은 천사? 그 천사가 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, 그 천사도 있었고,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무 뜨겁게 맞이해 주시면서 그 포옹하시는 게, 되게 짧은 순간이었지만, 제가 어떻게, 그냥 너무 감사하고,
하나님이 감격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고, 주 예수님이 감격하는 게 그냥 감사했고, 두 분이 그냥 포옹하시면서 뜨겁게 눈물 흘리는 게 너무 감사했고, 저 기쁘게 봐주신 게 예수님 때문에 살아서 온 거잖아요. 그래서 되게 기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했고, 근데 이제 보좌에 오르는 것까지 같이 있었어요. 근데 거기서 막그 황홀한 그런 느낌 그런 거 저는 기대했었는데 그런 거는 잘 모르겠었어요. 근데 이제 다끈 눈을 뜨고 생각했는데 제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못자국 그때는 되게 두려웠는데 그 못자국이 나한테 보이지 않지만 생겼다는 게 저는 너무 좋은 거 주님과 하나 그래서 그 중첩이라는 게 되게 은혜였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중첩이 아니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중첩이 아니라 머리부터 손발 같이 움직이는 모든 게 중첩. 내가 나중에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누구에게 손을 댔을 때 예수님이 그냥 저를 통해서 손을 대는 그 따스함이 전달되는 거 그런 게 이제 예수님하고 정말 하나인 중첩. 그 중첩의 의미가 믿음에 있는 그 중첩, 과학적인 게 아니라 하나 된 중첩. 너무 아름다운 용어인 것 같아요. 그런 은혜가 있었고, 그냥 저하고 예수님이 똑같은 머리에 가시 면류관의 자국과 손과 못 자국에 같이 있는 하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었네 고백할 때마다 이게 저한테 너무나도 특별한 그 일이 기억되고 내가 정말 죽고 나 영으로 사는 정말 나는 영으로 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런 존재구나라는 게 계속 생각이 되면서 믿음이 좋은, 좋은 기도를 하셨어요.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, 그걸 어떻게 그대로 따라서 잘 하셨습니다. 이제 양자 사천 영성 학교는 첫 번째는 머리가 바뀌는 거, 실제로 적용하는 거, 요거까지 가야 되는데, 이제 자매님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. 자매님이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수 있습니다. 아셨죠?